메타를 맞이해서 새롭게 구현된 추가 컨텐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픈 베타에 들어가는 강국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나온 곳은 남대문이었고요. 디자이너분들이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다음에 보시게 될 것은 시청입니다. 시청 앞 광장은 아직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네. 다음으로 종로로 가서 이순신 동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서 계시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계시는 청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지금 촬영 금지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강북에서 개발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청계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계천은 원래 도로가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보건공사를 하면서 작업이 더 많이 늘어났던 구간이고요. 특히 물이 흐르는 곳을 구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구간입니다. 잠비는 효과는 아직 구현이 조금 덜 돼서 약간은 보기가 좋진 않은데 나중에 조금 더 이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충공원을 지나서 남산 2호 터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이 긴 구간이어서 공사를 하는데 좀 많은 애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꽤 깁니다. 네, 드디어 다 나왔는데요. 이제 이태원을 거쳐서 한남대교까지 가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오는 다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태원을 지나서 한남대교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강북은 강남이랑 달리 강남은 약간 더 정리가 되어 있는 길이었던 반면에 강북은 조금 좁고 오밀조밀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강남에서의 운전하는 그런 경험과는 또 다른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한남대교에 도착을 했고요. 옆으로 살짝 빠져서 두목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개발자들도 만들어 놓고 많이 감탄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 오픈베타에 들어갈 강북의 새로운 지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픈베타에 새로 추가된 컨텐츠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추격 퀘스트인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차량을 따라가서 차량과 서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미션 타입입니다. 유저 차량으로 직접 부딪히시면 도망가는 차량에 데미지를 줄 수 있고요. 적 차량의 HP가 다 소진이 되면 성공을 하게 되는 타입의 미션입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퀘스트의 타입은 톨부스라는 타입의 퀘스트입니다. 이 퀘스트들은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추가 보너스로 시간을 더 받게 되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기까지에는 짧은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목적지를 하나하나 통과해 나갈 때마다 보너스를 얻어서 끝까지 퀘스트를 깰 수 있는 그런 타입의 퀘스트입니다. 기존의 3차 베타까지의 퀘스트들과는 달리 조금 더 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퀘스트는 타임어택이라는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는 유저가 플레이를 한 시간이 NPC에 기록이 되어서 새로운 최고 기록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퀘스트이고요. 다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기록을 도전을 해서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퀘스트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퀘스트는 도망 타입입니다. 추격과는 반대로 AI차가 나를 쫓아오게 되고 유저가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타입의 퀘스트입니다. 미니맵에 보시면 해골 도시로 되어있는 적 AI차입니다. 그래서 저 AI차를 피해서 빨간 원 범위 밖을 벗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목적지까지 도망을 가게 되면 성공을 하는 타입의 퀘스트이고요. 그래서 목적지에 빨리 AI차를 피해서 도망가는 타입의 퀘스트. 이번에 보여드릴 퀘스트 타입은 미행이라는 퀘스트의 타입입니다. 앞에 추격이나 도망과 마찬가지로 AI차와 함께 플레이를 하게 되는 퀘스트 타입이고요. 앞에 보시면 도망가고 있는 차가 표시가 되고요. 미행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을 쫓아가야 합니다. 미니맵에 보시면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보이는데요. 원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근접하게 되면 이런 체력 게이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AI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출발을 해서 도망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주시를 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그런